GDN이 부스에서 산업부산물 원료를 이용해 만든 지오폴리머 블럭을 구경해봤습니다. 비내력벽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생긴 건 시멘트 블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용광로, 보로슬래그,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엣이 재생 스티로폼, 알칼리화합물, 실리카 홈을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시멘트 블럭처럼 단단하지는 않고 목재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GDN이 홈페이지에 있던 블럭 사이즈입니다. 블럭과 달리 요철 홈이 있어 옆 블럭과 결합력을 높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시멘트 블럭의 5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경량이라 작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몰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세로 방향은 전산볼트를 사용하고 가로 방향은 일행 높이마다 전용 철물을 사용해 고정합니다. 블럭 내부에 있는 홈은 전산볼트를 고정할 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선관을 넣어 전선박스를 연결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벽체 고정용 브라켓과 연결해 외장재의 하지용 각관을 설치할 수 있는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상세도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장재용 하지재를 일체화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블럭을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폼과 전용 철물만을 이용해 건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블럭 내부의 홈을 이용해 전선관과 콘센트 박스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설치 디테일에 대해 설명된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상세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다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블럭의 열 관리율은 0.12로 시멘트 벽돌이 0.6 석고보드가 0.18 정도 되니 석고보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멘트 블럭은 하루에 1.2m 정도만 쌓을 수 있지만 이 블럭은 하루 쌓기 제한 높이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블럭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전산 볼트와 철물 구속이 연결된 상세 모습입니다. 전산 볼트와 철물이 일체화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환경적인 문제 해결, 공기의 단축, 불연 소재인 특성 등 가지고 있어 단가만 비싸지 않으면 매력적인 자재일 것 같습니다. 블럭은 딱 규격이 요 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사이즈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재단할 때는 목공용 톱이나 배관용 밴드소 등을 이용해 절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날 안 상하고 그냥 쭉 나, 잘 나가요? 그런 절단 강도 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목재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